예, 반갑습니다. 저 오늘은 시나노 골드 품종, 제식 1년차, 밭에 잠깐 왔습니다. 자, 올 봄에 4월 한 15일쯤 제가 제식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아상을 제가 다 내고, 뭐 해서 척지들은 많이 발생됐어요, 그지? 뭐 이런 척지들은 약간 조금 더 있다가, 뭐 수평으로 유인해도 되고, 골드는 뭐 그렇게 센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요런 척지들 막 요렇게 수평으로 유인을 할 겁니다. 그 작업을 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살충제, 순나방이라든지 요런 벌레들 종류로 지금 보면 순나방이 좀 오긴 왔는데 방제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순나방이 제법 왔어요. 뭐, 자람쇠는, 원래 제가 석줄, 360줄 심었는데, 한두 나무가 죽었네. 뭐, 참, 올 때부터 나무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, 뭐, 생각이 되고요. 자, 옆에는 제가 이제 내년에, 제식할 나무들입니다.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뭐, 공간도 많고 해서, 내년 봄에 심을 나무들 미리 이렇게 키워서, 보식용으로, 뭐 갱신할 때 사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상태가 안 좋은 거죠. 좋은 것들은 원래 제식을 했고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키워서 이제 합니다. 뭐 골드가 원래 요즘 뭐 많이 심고 하는데 뭐저 나름대로는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재배력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까다롭고 뭐 힘들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 골드도 보면은 수세가 약하다 해서 뭐 노출을 적게 하라 했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뭐 노출도 한 20cm, 15cm는 다 했어요. 뭐 제가 질소질이 그렇게 많은 땅은 아닙니다. 모래 땅이고 해서 저 이제 나무 간격은 요 75cm로 심었는데 뭐 수간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뭐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해서 심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로 나무 자람새는 괜찮아 보입니다. 초기 1년차는 그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먹이 가지고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이제 자가모모 작년 겨울에 한 100주 접목해서 지금 그냥 멀칭도 안 하고 일어났는데 이거 우리 부친이 제초를 쳐가지고 제초제 먹었네. 제초제 안 띄어야 했는데 제초 띄다 보니까 잎이 상했습니다. 저도 뭐 이런 골드도 참 근데 이래 묘목을 해보면 특히 골드 품종은 묘목이 잘안 큽니다. 근데 저는 뭐 원래 이거 그냥 뭐 뿌리 할참만 하고 뭐 키가 한뭐 많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. 그 내년에 심 갖고 그 내후년에 심을 거니까 천천히 이렇게 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우는데 뭐 이것도 뭐 묘목 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묘목 키우는 거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. 골드가 세력이 워낙 약한 놈인데. 근데 뭐, 그런대로 상태가 좋네. 자, 내년부터 이런 나무들은 한 10개 이상 다 착가를 시켜서, 성화를 수확할 겁니다. 밀식의 장점이 빠른 수확이죠. 그다음부터 이제 수확이 가능하니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시나리오 골드에 대해서, 골드 1년차 잠깐 살펴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